친구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짱구네 집 앞에서 짱구 과자를 먹을 수도 있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짱구와 짱구 친구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짱구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이걸 타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짱구 팝업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가방도 있고요. 알람시계도 있어요. 보석 십자수와 필통까지! 와,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애니안이 갖고 싶었던 여러 가지 짱구 물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우와! 자, 그럼 함께 무엇을 샀는지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짱구 팝업 스토어에 가서 이만큼을 다 사왔는데요. 그럼 어떤 것들을 사왔는지 우리 짱구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자, 먼저 먹을 건데요. 우와, 진짜 크죠? 전 이렇게 큰 초코비는 처음 봤는데요. 근데 얘는 너무 크니까 얘는 이 판으로 제가 따로 준비해서 올게요. 여기 스티커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짱구 초코비는 다음 편에. 얘는 그냥 오리지널 짱구고 얘는 액션 가면 짱구예요. 보면은 오리지널 맛이랑 초코 맛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가락에다가 착착 껴가지고 착착. 역시 맛있어. 그리고 초코 맛. 초코 맛도 맛있다. 두 번째는 바로 짱구와 짱 남매의 필통입니다. 이것도 들어있는데 열어봐야겠죠? 바로 짱구 짱아. 자, 짱구부터. 엎드려 있는 짱구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기가 커요. 요만해요. 제 손가락이 이렇게 두 개 정도 올라가는. 머리와 이 다리 부분은 필통이 아니고 그냥 장식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만 딱 연필이 들어가게끔 돼 있네요. 그리고 짱아도 마찬가지로 싹 열어주면 이거 빼주고.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이렇게 해서 필통 쓴대. 사인펜이 좀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목공풀도 넣어보고 얘랑 매직도 이렇게 넣어보면 짜잔! 이렇게 넣고 닫으면 짱구의 몸을 유지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와와, 예쁘다. 되게 귀여워요. 갖고 다니면 엄청 좋을 것 같아.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잠이 왔어. 그러면은 졸려. 짱구야, 잠깐만. 이렇게 잘 수가 있다. 되게 뽀송뽀송해요. 머리가 엄청 뽀송뽀송한데 되게 귀여워요. 진짜 진짜 갖고 싶었던 짱구 담요. 와, 짱구 이거 너무 귀엽다. 오, 생각보다 되게 커요. 오, 이거 담요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덮으려고 제가 얘를 꼭 하고 싶었어요. 짜잔! 이번에는 수면 안 된대. 제가 이번엔 짱 를 안 하고 다른 캐릭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리를 준비해봤는데 아우 졸려, 아우 눈부셔 이럴 때 이 수면 안대를 딱 껴주면 안녕 나 유리야. 짱구 어딨니? 짱구의 수면 안대 말고 이번엔 밴드를 샀어요. 바로 세면 밴드인데요. 자, 얘를 이제 머리에 써놓고 세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세수. 아우,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울을 지금 안 보고 있어가지고 이 짱구 눈알이 지금 있잖아요. 눈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전혀 모르겠네. 저는 짱구예요. 다음은 짱구의 파자마 마스크.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런 디자인으로 짱구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짱구 마스크를 딱 쓰고 안녕하세요 짱구예요 이렇게 하니까 액션 가면 짱구. 다음은 액션 가면 쿠션입니다. 와, 근데 너무 복싱복싱해요. 액션 가면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이거를 딱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태그 이렇게 보면은 짱구가 뽀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짱구 뽀뽀. 액션 가면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짱구 마우스인데요. 짱구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게 마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마우스를. 우와, 짱구가 액션 가면 가방을 메고 있고요. 여기 눈썹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눈썹, 이쪽 눈썹을 이렇게 누르면서 마우스 휠도 있는데 이게 약간 불편하긴 한데 누르지 마세요 내 눈썹. 진짜 눈썹. 다음은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갖고 싶어서 샀는데 바로 액션 가면 알람 시계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는 A라고 액션에 A 이렇게 되어 있고 액션 가면 이렇게 있는데 우와 너무 귀엽다 진짜. 자, 액션 가면 시계이기 때문에 뭔가 짱구 시계는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람을 맞춰볼게요. 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자, 오! 일어나거라! 아, 누구야? 그만 좀 웃어. 아, 그만 좀 웃어. 이렇게 되는 거라니. 액션 가면 계속 이러니까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어두운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불빛이 납니다. 이 액션 가면 쿠션이랑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깔맞춤 대박. 완전 이거 완전 잘 샀어. 다음은 짱구 스테인리스 텀블러인데요. 이거 제가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사라라라. 와 완전 짱구의 이 민트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귀엽게도 졸린 짱구하고 흰둥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물을 넣을 수 있는데요. 대신 여기에다가 음료수나 뭐 탄산음료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아하.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건 제가 아주 잘 갖고 다닐 것 같습니다. 완전 꿀템들만 제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귀여워! 자, 이번에는 핸드폰 그립톡을 가지고 왔는데 짜자잔! 액션 가면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안 할 건데 얘로 써도 되고 이렇게 액션 가면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그립톡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웃겨서 샀어요. 바로 군댕이. 느낌이 군댕이 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신기한데 얘는 이렇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립톡 접착을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껴주는 것 같아요. 군댕이! 그립톡 완성! 군댕이. 느낌이 이래도 되는 너무 짱구 궁뎅이 그립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액션 가면과 궁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짱구 팝업 스토어를 갔다 와서 여러 가지를 열어봤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울트라 초코비와 보석 십자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저는 짱구와 함께 이만 안녕. 구독, 좋아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카라멜 소스가 보이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맛있어! 짱구야! 푸딩이 맛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푸딩이라고요. 달콤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어! 한 입만 줘! 진짜 만들어 먹으라고요! 아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짱구 푸딩! 직접 만들기! 우유, 계란, 이 흑설탕만 있으면 짱구 푸딩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짱구 푸딩 만들기 도전을 해볼 거예요! 예전에 짱구 엉덩이 푸딩을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시중에 파는 가루를 갖고 막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유, 계란 살짝만 이용해가지고 지금 짱구가 혼자서 맛있게 먹고 있는 푸딩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냄비를 준비를 해주고요. 브라운 슈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불로 줄여준 다음에 이 설탕을 카라멜로 만들어줄 거예요. 바로 여기 이 갈색 부분 소스를 만들어줄 거거든요. 녹이고 있는 상태에서 짜잔! 여기다가 꼴꼴꼴꼴꼴꼴 부어줍니다. 꼴꼴꼴꼴꼴꼴꼴꼴. 이 우유를 골려줄 거예요. 찢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다가 푸딩을 만들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듬뿍 넣어줄게요. 잘 녹여줍니다. 보글보글. 오! 부풀어 오르고 있어. 자, 이렇게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이때 물을 한 숟가락을 탁! 와! 우와! 저어주면서 기다려주기. 우와! 소스가 정말 되고 있어. 짱구의 여기 카라멜 소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이제 됐다.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30초 돌려줄게요. 우유가 전자레인지에 데펴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계란을 오! 조심. 계란을 여기 볼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나온 이 뜨거운 우유의 온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 60도 정도 되는데 이 우유가 70도가 넘어버리면 계란이 익기 때문에 70도 이하여야 된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와 다음에 섞어줍니다. 와우 와우. 와, 이제 푸딩 색깔이 난다 진짜. 우와. 자, 요렇게 이제 체망을 준비를 해가지고 부드러운 푸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라라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알끈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한 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체에 이렇게 걸러주기. 아하. 와, 색깔이 완전 푸딩 색깔이 됐어요. 대박이야. 자, 넣어주겠습니다. 조심조심. 자. 그 다음에 우유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터집니다. 10분 정도 기다려볼게요. 오, 기대된다. 오늘도 별걸 다 만드네. 아, 뜨거워라. 뜨거우니까 조심조심. 와, 근데 불탕 벌어졌어. 오, 탱글탱글.
준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1시간 정도 지나서 꺼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다 식혀온 요 푸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태를 보면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 둘, 셋! 아하! 이렇게 하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 이게 좀 약간 저 단단했어야 되나 봐요. 근데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어. 원래는 그냥 푸딩이 이렇게 퍼먹어도 되거든요. 그럼 퍼먹는 대로 해볼게요. 조금 더 딱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지만 완전 맛있어요. 잘라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뜯어줍니다. 완전 탱글탱글한 무슨 계란찜처럼 생겼어요. 자자자자, 왕 탱글탱글 푸딩. 이거 숟가락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먹어도 되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카라멜 소스가 보이거든요? 제 안에 있어가지고. 짱구야, 나도 푸딩 먹는다!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